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러면서 제가 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 동안의 비법이 뭐냐? 그리고 피부가 되게 좋은데 피부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몸매 얘기도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나잇살이라고 하는 것에 보통은 지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이제 조금은 나잇살을 오가는 그 느낌을 받은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체형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면 아직도 20대 중반 소리를 듣기도 하고 20대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민증을 안 봤으면은 뭐 25살인 줄알 뻔했다, 26인 줄알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새삼 좀 놀라요. 그 정도 듣기에는 좀 내가 많이 민망한데 근데 다행히 실물로 봤을 때더 어리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뭐 20대들도 막 저한테 좀 달려들고 연하 남들이 저한테 아직까지도 대시를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 자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또그 인사이트가 된 부분, 제가 스스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옷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장법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퍼스널 컬러 이게 유행하는 이유가 어떤 옷의 컬러를 입고 어떤 모양의 또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퍼스널 컬러 진단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곳에서 한 번쯤은 꼭 받아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기가 쓰는 화장품의 종류.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립이나 이런 거를 색깔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톤이 어울리는지 이제 쿨톤이라면 뭐 소라색이나 흰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받겠죠. 그리고 뭐 웜톤이라면 뭐 노랗고 누렇고 이런 색깔들이 되게 멋있게 잘 받을 텐데 전혀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 색깔을 입었을 때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게 유독 심하고 자기한테 잘 맞는 톤을 입었을 때 피부까지 뭔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보면은 웜톤을 좀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딥한 느낌으로 화장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제가 지금 쿨톤에 맞춰서 화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저는 퍼스널 진단을 총세 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확신의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페일도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정도라고 나오고 베스트는 새하얀색 그리고 실버 주얼리 그리고 뭔가 맑게 표현되는 화장법이 좋다. 진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덜어내서 생얼에 가깝게 화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피부가 깨끗해 보이고 텁텁해 보이지 않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세 군데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 다양한 곳에서 받았어요. 강남에서도 받고 다른 지역 가서도 한번 받아보고 또 서울 다른 데서 또다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맞는 톤을 꼭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미지 컨설팅을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길이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옷을 입으면 저의 이 체형의 베스트인지를 또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참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더 예쁘게 보일 때뭐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뭐 어떠한 매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화장을 했을 때그 반응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나서는 좀 드라마틱한, 예전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반응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컨설팅은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소식을 하는 타입이에요. 아기 때부터도 음식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근데 어렸을 때 음식을 많이 안 먹은 이유는 또 있어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아기 때는 좀 이상한 것도 잘못 보고, 뭔가 이질적인 것도 잘못 보고, 그리고 멀미도 굉장히 심하고, 한 5분 차 타고 가는데 오바이트를 막한두번 정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체질상 굉장히 비위가 약한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먹고,
했고, 그리고 활동량은 굉장히 많았어요. 움직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4.9kg로 태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크고 큰 우량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살덩이가 있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쭉갈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한 7살, 뭐 6살, 그냥 쭉잘 빠지더라고요. 아기 때 사진 보니까 살이. 그래서 다행히 저는 아기 때부터 항상 이런 좀 마른 몸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혹은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내가 뚱뚱했냐, 쭉 통통했냐, 뭐쭉좀 말랐었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회기하려고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폭식증도 좀 왔었고, 그리고 살도 진짜 6, 7kg 정도 쪘었고,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한동안은 좀 이렇게 만들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식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고 활동량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활동량 정말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소식해주지 않으면 활동량이 어렸을 때처럼 저는 어렸을 때한 2시간도 막 걸어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운동 저 운동 아기 때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또 힘든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한 기간 동안 한 2년 반 정도를 또 운동을 잘안 하게 되면서 그때 확실히 좀 체형도 많이 바뀌고 살이 찌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몸무게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있었죠. 내가 항상 이 몸무게는 아니었는데 한동안 그 내가 원치 않는 몸무게가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나갔을 때도 이렇게 날씬해 보인다, 뭐 50kg 안 나가죠? 이런 말 듣긴 했지만 그때 저는 50kg가 넘었었거든요. 50과 53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내 몸무게가 아닌데? 생각보다 잘안 빠지네? 한 2년 반 동안은 굉장히 좀 힘든 내 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아무튼 다행히 회귀하려고 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서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47, 4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를 또 계속 꾸준히 유지 중인데, 여기서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어차피 활동량이 아기 때만큼 안 나와요. 20대, 뭐 30대 초반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안탄 지도 꽤 오래됐고 차를 늘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정말 크게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도 잘안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칼로리를 줄이는 것밖에 없고, 나이가 있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게또 영양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게 먹는데 영양적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그러면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필수적으로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먹는 단백질 쉐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화면을 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얘는 정말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나온 애들은. 제가 알아본 그런 단백질 쉐이크들은 다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맛잘알들 있잖아요. 주위에 음식에 진심인 분들, 그러면서 다이어트 해볼 거다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걸 먹게 됐는데, 되게 맛있고, 이맛저맛 먹어도 안 물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걸 먹었고, 하루 한 끼는 일반식을 좀 적게 먹는, 그런 루틴을 꾸준히 또 쌓다 보니까 생각보다 살이 너무 쉽게 빠져서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거를 지금 한 2년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좀나 자신에 대해서 미움 같은 감정도 들기도 했었고, 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목표를 어쨌든 이뤄냈구나에 대해서 저를 또 칭찬하게 되는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또 정말 먹보들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 또 먹보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욕 당길 때 있잖아요. 생리 전에 막 터질 때 있잖아요, 식욕이. 그러니까 그럴 때한 번씩 밀가루 같은 거확 먹어줬을 때 제가 또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 그레이트 브로멜라인 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 정도만 먹어주면 되고요. 물이랑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파인애플을 굉장히 많이 농축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인애플이 섬유질이 있는 과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파인애플 초 같은 것도 여러분 되게 좋거든요. 파인애플 식초 같은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청으로 타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청은 아시죠, 여러분? 정말 달잖아요. 근데 파인애플 식초라는 것은 또 신맛이 있고 식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소화나 이런 데도 작용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도 어쨌든 파인애플이 들어갔고, 신맛은 안 나면서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먹은 날, 혹은 밀가루 위주로 좀 먹은 날, 원래 한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만 좀 먹다가, 저녁에 또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을 또 일반식을 먹거나, 뭐 피자를 먹거나, 이래 버렸다. 그랬을 때, 적게 먹든 좀 먹든, 일단 요즘에는 크게 과식은 안 해요. 그 과식하는 습관은 이제 싹 고쳐진 것 같고, 원래도 과식을 잘안 해요. 저는, 과식하면 그 기분이나 몸의 느낌이나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과식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인 것도 이제 회귀 본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럴지라도 이제 피자 이런 거를 한 판이라, 한 판이래. 한 조각이라도 먹었다. 요즘에 피자 얼마나 커요, 여러분. 뚱뚱하고. 한 조각이라도 저녁에 먹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지방 커팅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바로 먹어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 전에, 수면 전에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영양제가 좀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속이 좀 쓰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파인애플에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밤늦게 먹어도 이거는 속쓰림도 없고요. 되게 속이 금방 편안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막 집에 위생천 이런 것도 예전에는 가끔씩 사두고 했어요. 혹시라도 더부룩하게 먹은 날에 먹으려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게, 편하게, 좀더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는 이런 게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요가복 같은 거를, 필라테스복 같은 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집에서라도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걸 입고 좀 운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홈트라도 매일은 못해도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려는 그런 마음과 결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홈트할 때도 이런 옷을 차려 입고, 챙겨 입고 하면은 뭔가 운동한다라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몸매가 보여지는 옷을 입어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잘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펑퍼짐한 옷을 입고 홈트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붙는 옷을 입고서 홈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좀 브라탑 같은 것만 입고 홈트를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남성분들도 자기 몸잘 보려고, 한편으론 조금 헬스장 같은 데 가면은, 아, 나 시티는 조금 이상하다 보기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노력이잖아요. 과시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몸을 잘 보려고 이렇게 뻥 뚫린 나 시티 같은 거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관찰하겠다라는 의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도, 여자들은 뭐 이런 것들을 또 챙겨 입으면서, 제대로 운동한다. 내 몸매를 살피면서 운동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주는 게전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펑퍼짐한 옷 입고, 땀만 흘리면 그만이다. 이런 느낌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조금만 갇혀 입는 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고무줄인 사람들 있죠.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그러면은, 옷장에 무슨 옷만 많나요? 고무 바지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고, 슬랙스 같은 거, 조금 타이트한 것을 사서, 내가 예전에 입었던 사이즈 그대로 사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간 사이즈를 산다든지, 쪘을 때 입을 사이즈를 자꾸 맞추지 말고, 내가 원래 가졌던 몸 상태에서 입었던 그 사이즈를 계속 고수를 해주고, 그런 바지, 청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구매를 해서,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라도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되죠. 펑퍼짐한 치마, 펑퍼짐한 바지, 고무 바지, 이런 것들만 쭉 옷장 봤는데 쌓여 있다. 이미 내 정신 상태가 이미 좀 마탱이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그때는 모르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 불편한 옷 입고 어떻게 다녀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잘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에 끌려가다 보면 옷장이 다 그런 옷밖에 없어요. 펑퍼짐한 티셔츠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타이트한 옷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입어주고, 살이 좀 찌더라도 입어주고, 뱃살이 좀 볼록하게 나오더라도 입어주고, 그러면서 조금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이 옷을 더 예쁘게 입고 싶은데, 불룩한 부분 없이 입고 싶은데,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우리 쇼핑을 해야 됩니다. 회귀해서 이전 몸매, 되찾고 싶은 몸매에 기준한 그런 쇼핑을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무바지 우리 모으지 않도록 해요. 트레이닝복 너무 많이 모으지 않도록 신경 써줍시다. 제가 최근에 또산 옷인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싶어서 일어나 봤습니다. 이런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살짝 크롭하고 여름이지만 겨울의 소재감이 있는, 하지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거든요. 이렇게 슬랙스도 조금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애로 자꾸 맞춰서 옷에 나를 맞추는 거. 옷에 자꾸 나를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라든지 계속해서 뭔가 아무튼 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줄여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편한 옷만 얼마나 고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예쁘거든요. 그게 저의 체형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핏하게 입어야 되고 저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들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저는 골반도 되게 큰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골반에 잘못 맞추면 굉장히 굉장히 뭔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체가 또 되게 좀 타이트하게 작게, 흉통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라인이 되게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펑퍼짐한 거 입어버리면은 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를 다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되게, 장점은 부각되게 입어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더 예뻐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또더 예쁜 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을 조금 더 커팅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수순을 따라서 쇼핑 목록도 좀 정리를 하시고, 과감하게 버릴 것들 좀 버려보시고, 좀더 타이트하게, 더 타이트하게 입으려고 신경 써 보시고, 내 몸의 장점은 뭐지? 내 몸의 단점은 뭐지? 그리고 자기 몸에 잘 맞는 운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몸에 잘 맞는 운동이 뭔지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춤만 추면 살이 쫙쫙 빠진다. 즐거워서 많이 추게 되니까. 아니면 그냥 그 춤이라는 유산소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잘 맞아요. 다른 유산소는 재미없는데 춤은 되게 유산소적으로 재밌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다리가 좀 있으니까 체형을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서야 되잖아요.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체형 교정의 목적으로 몸이 되게 예쁘게 바뀌면서 살이 예쁘게 빠져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레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뭐 호신술, 주짓수, 복싱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뭔가 스릴을 느끼면서 또 살이 쫙쫙 빠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즐거워서 살이 빠진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크로스핏도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토하겠다, 안 맞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크로스핏만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걷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시간씩 꼭 걷는데 그걸 통해서 제일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웨이트만 어떻게 해보려고 헬스장만 가려고 하시기보다 수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살이 쭉쭉 빠지고, 체중 조절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금 나한테 잘 맞는 운동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에는 발레가 잘 맞고, 저 되게 유연한 편이어가지고, 필라테스 이런 것도 좀 뭔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자극을 정확하게 주는 PT랑 그리고 발레 제일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여러분 주짓수를 좀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좀 바빠져가지고 안 했는데, 계획은 일단은 최대한 빨리 주짓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주짓수를 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가슴은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가슴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조금 여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내려앉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원래 윗가슴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없어지는 것 같지, 왜? 그러니까 살이 있는데도
여기가 왜 없어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나이 드니까 들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PT를 받아서 여기 근육을 다시 살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짓수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근육이 차면서 가슴 모양도 되게 예쁘게 딱 이렇게 끝까지 다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짓수가 가슴 모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체형을 좀 보완해주는 운동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영을 해서 어디가 이렇게 되게 예쁘게 빠졌다. 여기 라인, 뭐팔 여기 라인이 항상 문제였는데 수영을 하니까 이게 싹 좋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몸을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맞는 운동을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운동, 저 운동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습크림까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게 세라마이드라고 하죠.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인데, 세라마이드를 제가 썼을 때 되게 좀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세라마이드 크림이 뭐 좋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시멘트 바른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바르는 느낌도 안 좋고, 흡수도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감이 있으면서 고보습으로 세라마이드를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마이드 라인으로 나온 화장품 중에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피부 장벽이 좀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은 꿀팁이, 이런 거에다가 바셀린을 살짝 섞어가지고 바르잖아요. 그냥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요, 피부가 반질반질반질 반질 그냥 미쳤어요. 저는 피부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렇게 자세히 보고 하면 있죠. 하지만 30대 초반들보다도, 어쩔 땐 20대들보다도 제가 피부가 좋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도 알겠어요. 그 사람들 입에서도 언니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누나는 나보다 피부가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 자외선 차단제 꼭꼭 발라주는 건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세라마이드가 충분히 들어간 고보습 크림에다가 바셀린까지 살짝 섞어서 발라주면은 최고다. 그리고 이 크림이 향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 그라스 지역의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은은한 그 릴렉싱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표피 지질 구성 성분의 약 50%를 차지하는 세포 사이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피부 구성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피부의 세라마이드 성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라마이드가 줄어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이 더 쉽게 노출이 되고, 수분이 쉽게 또 증발해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크림에는 병풀 추출물 57%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 합성을 유도하는 피토스 핑고신과 세라마이드 MP를 배합해서 보습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스쿠알람, 판테놀, 알란토이니 수분 공급 및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약산성에다가 저자극 안심 포뮬러로 자극적이지 않게끔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보습 크림도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일단 행복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복한 상태를 강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자꾸 좀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도 알고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해하고, 어떤 대화를 어떤 주제로 해서 할때 즐거워하는지, 무엇을 볼때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기분 관리가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도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되게 그 얘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은근 있거든요. 남이 좋아하는 거 말고, 이제는 좀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게 뭔가 내 시간에 지금은 들어오기에는 내 삶이 너무 팍팍해라고 하는 것들 말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아주 소소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더 편안하게 쉽게 작용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동안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닫고 살았거든요. 사람도 좀안 만난 기간도 있었고. 근데 내가 사람 좋아하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좀더 생각이 작용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알아서 살도 좀더 자연스럽게 빠진 것도 있고, 표정도 좋아진 것도 있고, 사교성도 더 생기면서 훨씬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원래도 더 나이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강박 없이 나오는 또제 자신을 확인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쉽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팁들을 한번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컨택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